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 소스 코드를 제어하는 네, 제어문, 네, 제어문 중에 조건문을 배울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int age는 20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나이는 20이다라는 뜻이죠. 이거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나이를 바꿀까요? 나이가 20이다. 자, 저는 나이가 20 이상일 때만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 if가 무슨 뜻이죠? 만약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띄우고, 소괄호 열고 닫고, 띄우고, 중괄호 열고 닫고, 엔터를 치시면은 되는데, 자, 요 밑에 있는 소스 코드를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할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탭을 한 번, 두 번, 세번 하셔야 됩니다. 자, 왜 탭을 세번 하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여쓰기, 그러니까 탭을 한번 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코드를 감싸는 중괄호가 몇 개다? 한 개죠. 나를 감싸는 중괄호가 한 개면 탭을 한 번. 자, 얘는 왜두 번이에요? 탭을 두번 했죠? 얘를 감싸는 중괄호 몇 개? 한 개, 두 개죠. 자, 요 코드를 감싸는 중괄호가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죠. 그러면 여기 무조건 세 개. 여러분 이걸 편집 중 환자 수준으로 맞추셔야 돼요. 네. 철저하게 맞추세요.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if 한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true가 무슨 뜻이야? 참이란 뜻이죠. if문의 역할은 뭐냐면은 요 가로 안쪽이 true이면 여기를 실행하고 여기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여기가 false이면은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요 age를 잘 꾸며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age 플러스 10.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age가 20이니까 20 더하기 10은 30이죠. 자, 요런 걸, 요런 류의 코드를 요 코드에, 그러니까 요쪽에 넣으면 안 돼요. 요쪽은 뭐다? 이런 걸 넣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age는 뭐보다 크다? 10보다 크다. 라는 뜻이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참이니까 실행이 되겠죠. 자, 여기는 무조건 논리연산자. 더하기 빼기 하층연산 그런 거 말고 논리연산자 이런 거 넣으셔야 돼요. 자, 이게 크다고요. 이게 뭐예요? 크거나 같다. 즉 이게 초과이고 이게 이상이다. 그렇죠? age는 10 이상이다. 네, 이상, 초과, 미만, 이하 차이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age는 뭐다? 10보다 작다라는 뜻이죠.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age가 20인데 여러분 여기는 age라고 보시면 안 되고 20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 네, 알고 계시죠? 20은 10보다 작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요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20은 10 이하다. 네. 그리고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같다란 뜻이에요. 수학에서 요두 개는 동등하다. 자, 이게 뭐예요? 20이죠? 10이죠? 20하고 15 같대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결국에? 얘가 실행되면 false로 바뀌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맞는 말이면은 결국 뭐다? true로 바뀌고, 틀린 말이면 false로 바뀌어요. if문은 요 안쪽에 살아남은 게그 마지막 살아남은 애가 true면 실행, false면 실행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느낌표. 느낌표는 하면 뭐다? 자, 요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20과 10은 다르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네. 그리고 요것도 해볼게요. 자, 20대일 때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20대는 뭐예요? 19보다는 크고, 그리고 여러분, 자, Shift 누른 다음에 7을 두번 누르면 이게 그리고란 뜻입니다. 20은 뭐보다 작아야 돼요? 30보단 작아야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 20은 20대와 맞죠? 자, 25살로 해볼게요. 25살도 20대가 맞아요. 자, 좀, 오늘따라 좀 실행이 좀 느린데, 네. 자, 제가 35라고 하면 실행이 될까요? 실행이 안 되죠. 왜 그래요? 자, 35는 분명 19보다 크지만, 이게 뭐예요? 그리고라는 거죠. 자, 35는 30보다 작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35는 19보다 크고, 30보다 작다.
요거는 맞았는데 얘가 틀렸죠? 여러분, 요거는 그리고라는 거예요. 그리고라는 거는 좌측 말도 맞고 우측 말도 맞을 때. 다시 한번. 좌측도 true이고 우측도 true일 때만 얘네를 뭘로 합쳐줘요? true로 바꿔주죠. 자, 좌우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이면은 거짓말이에요. 네. 저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20대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요 19보다 크다는 20 이상이다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30보다 작다는 29 이하이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써볼게요. 그러면은 잘 나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제가 15라고 하면은 출력이 안 되잖아요. 15라고 하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10대입니다. 라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복사해서 조건문을 여러 개 두겠습니다. 나이가 10살보다 많고 19살보다 작다. 그러면은 나이가 뭐가 돼야 돼요? age grade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10대이다. age grade는 네, 세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일단 마이너스 1을 넣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요걸 만족하면은 age grade는 20. 요거는 30대. 여기는 40대. 40대까지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안 더하긴 0은 안 0이에요. 마찬가지로 당신은 더하기 10 더하기 대입니다는 당신은 10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사이에 변수를 넣으시려면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당신은 10대입니다. 이 age grade를 넣으실 때 보통 그 초보분들이 이렇게 넣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게 그대로 출력이 돼버립니다. 그쵸? 네.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Shift 누르신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를 누르시고, 만드시고, 여기다가 더하기를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변수를 쓰시면 됩니다. 당신은, 네, 잘 나오죠? 10대입니다. 자, 25로 바꾸면은 20대입니다. 또, 40으로 바꾸면은 40대입니다. 라고 잘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 자, 10살, 5살일 땐 뭐라고 나올까요? 네, 이상하게 나오죠. 자, 요거에 대한 처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나이가, 자, 10살보다 작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걸 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뭐라고 나와요? 당신은 10대입니다가 아니라 0대입니다. 0대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만약에 age grade가 0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당신은 10세 미만 아동입니다.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age grade가 0일 때는 얘만 나오고, 요 밑에 건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else로 묶으시면 됩니다. 자, if와 else를 묶으면, 사용하면, 뭐가 되냐면, 양자택일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참이면, 요게 실행되는 거고, 거짓이면, 요게 실행됩니다. 이 구조를 사용하면은, 이제, 요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 또 문제는 뭐다? 55로 해보겠습니다. 55로 하면 뭐가 나와요? 당신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대. 이상하죠? 왜 마이너스 1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얘도 아니 얘도 틀리고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냐? 요것 중에서 하나라도 참이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안에 0이나 10이나 20이나 30이나 40 박혀 그 저장이 됐을 텐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는 요 모두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해볼게요. 만약에 에이지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50대 이후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자, 잘 나오죠?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에이지 그레이드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50대 유예입니다라고. 이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얘가 안 나오려면은 이제 요거를 어디로 옮기면 돼요? 요 안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여기도 else로 써주시면. 자, 그러면은, 자, 일단, age grade가 0이면 얘가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0이 아닐 때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마이너스 1이면은 50대 이후입니다가 나오고, 만약에 45다. 그러면은 얘가 실행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너무 조금 이제 복잡하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잘 보면은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 1이거나 여기 잘 보시면은 요거 세 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한 덩어리로 묶을 거예요. 덩어리를 묶을 때는 else가 되겠습니다. else는 뭐냐면은 이렇게 묶으면 여러분 이거는 다지 선다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셋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else를 통해서 if를 묶으면은 자, 얘가 참이죠? 그럼 여러분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거두 개는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얘를 체크한 데가 거짓이다. 그러면 요걸 체크하는 겁니다. 요게 참이다? 그럼 요게 실행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얘도 실행이 안 됐고 얘도 참이 아니고 얘도 참이 아니다.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직 요셋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한번 제가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if 문으로 분리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if 문세 개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인 경우, 0인 경우,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자, 근데 요거는 잘 보세요, 여러분. 요게 만족하는 동시에 요게 만족하거나 또는 요게 만족하거나 그런 게 없죠. 오직 셋 중에 하나만 맞는 상황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자, 우리가 얘를 딱 체크해 봤는데 얘가 참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두 개는 볼 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구조는 요것도 체크하고 요것도 체크하고 요것도 체크하죠.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자, 1번 보기를 봤는데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은 2, 3번을 안 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지금 이 구조로는 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else로 묶을 거예요. 그럼 뭐가 개선이 됐어요? 좀더 효율적으로 바뀐 거죠. 만약에 얘가 참이면은 밑에 거두개 보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얘는 틀렸어요. 그러면 얘 체크하죠? 자, 얘가 참이면 밑에 거 보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얘를 좀만 더 계산해 보면은 어차피 여러분 얘 아니고 얘 아니면 무조건 얘잖아요. 그럼 얘는 조건을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조건 생략하면은 얘도 실패했고 얘도 실패했다. 그럼 얘가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else를 통해서 묶어줘야겠죠. else를 통해서 묶으면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좀더 효율적으로 검사를 하겠죠. 왜 여기다 else를 쓰는지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고 요건 붙이면 안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조건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소스 코드를 제어하는 방법 중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건문과 제어문, 아니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어요. 오늘은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조건문은 if문 만들고 말고도 스위치문이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if문만 네, 했습니다. if문만 잘 하셔도 돼요. 자, if문에서 요 안쪽에 있는 요 값은 뭐다? 네, 여기서 어떤 수식을 쓰셔야 되는데, 더하기, 빼기 이런 거는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런 건 상관없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여기 논리연산자를 써주셔야 제대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야 얘가 참이나 거짓으로 판명이 나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불린, 자, S. 이게 뭐냐면은, 불린은 뭐냐면은 요 S에 오직 true, false가 저장된다. 네, 정수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체를 해줘도 됩니다. 여기 S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는 여기 true죠? false죠, false. 왜냐면은 지금 뭐예요? AD가 45잖아요, 그렇죠? 45가 10보다 작다, 틀린 말이죠? 자, 요거를 제가 한 5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뭐가 돼요? 참이 되면서, 그리고 여기가 참이면 뭐다? 실행이 됩니다. 자, 불리는 뭐다? true, false 전용 변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실행되면 얘는 뭘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뭘로 환원이 된다? 15로 환원이 되겠지만, 여러분, 네. 이렇게 하면 얘는 true나 false로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true, false 저장하는 거는, 네, 불린 변수, 불린 계열의 변수만 된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불린 계열 변수를 쓸수 있죠. 왜냐면 여기서는 이걸 변수 S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true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true가 들어가니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